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후보자가 과연 21대 총선에서 선거 주무부처 장관으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많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거 후보자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04년에 낙선 이후에 자녀 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바로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 비용으로 2회에 걸쳐서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죠. 이거 맞죠? 네. 네, 맞죠. 네, 그런데 책을 출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출판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 좀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말을 들어보면 아니요, 그거는 신고만 하고 작업을 안 하고 돌려드렸어요. 아, 돌려드렸다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나가지고, 네. 뭐라 그러지? 낙천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돼서 그냥 돌려드리고 끝냈어요. 네, 돈을,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돈은 1억 원을 이제 돌려받았어요. 그렇죠? 1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당시에 1억 원을 통장으로 받으셨나요? 현금으로 받으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으셨습니까? 그 후원 임기 만료로 후원의 계좌도 폐쇄를 하고 또 정치자금 계좌도 닫았기 때문에 자기 압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압수표 1억 원짜리 한 장짜리로 받았나요? 네, 1억 원짜리 한 장으로. 자, 그러면 그 출판업자에게서 돌려받은 1억 원짜리 수표,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 쓰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이나 공익법인,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서면으로 온 답변,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답변 유보하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선을 해서 이제 자녀 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후에 현행의 정치자금법이고요. 그 당시 구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 당시의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는 부분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출판업자에게는 실제 출판을 한 것처럼 속여서 증빙 서류만 발급받고, 낙선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기, 정치자금 횡령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도 있고, 언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발돼서 재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 사실을 그동안에 아무 데도 안 나타났다가 무려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밝히면서도 언제, 얼마, 어디에 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한번 보면,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주시면, 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낙선 이후에 자녀 후원금 중 일부를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이거를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읍의 후보자의 배우자가 있는 곳에다가 여러 천만 원씩 해서 여러 기관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달라 이랬더니 지금 여태까지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셨습니까? 네, 그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고 이제 네. 계속 그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 그 마치 제가 그 전화 저의 남편이 이 공중에 뜬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말씀하셔요. 답. 네. 네. 그 1억 원을 자기 합수표로 받았던 것은 네. 당시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 통장을 입금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자기 합수표로 발행이 된 것이고 그 자기 합수표는 수표 발행자 이외에는 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부한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최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그 심장병 재단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말씀만으로는 증빙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명하셔서 거기에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속히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여섯가지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 오늘 아침까지도 아까 그 장지원 의원한테 제출한 저한테는 그런 자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두 개의 공익법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개 법인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받은 증빙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받은 증빙 자료를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셔야 이와 같은 네. 의혹이 해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네. 그것이 해명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1억 원이 공중에 날랐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수표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어딘가서 바꿔가지고 5천만 원씩 됐을 거 아니에요. 아까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표를 반차서 찍어서 뭐 반씩 몰아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뭐 금융기관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그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인 이유로 존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표 발행은 그 출판업자가 이제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행인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그 지금 의원님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공익법인에다가는 네. 공익법인에 낸 것은 받은 쪽에서 저의 기억에 맞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받는 대로 의원님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제출 안 하시다가 네. 마지막까지 그러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한 시간 이내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제 그 돈을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검찰이 저나 저의 남편을 횡령이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혐의로 분명히 수사하거나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고 또 이것은 당시에
재판 확정 판결 지금 의원님들께 제시된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의 기록에도 이미 첨부돼 있다는 것이 표시가 돼 있고요. 또 거기에 의하면 제가 원고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판 계약의 진정성도 그 판결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유학을 가면서 해지를 한 것과 또 돌려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 그 음성을 틀어주신 바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기부받은 쪽에서 증명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